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대세 하락장을 예견해 준다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상승하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자,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현재 10년 국채 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2019년 하반기 0.5%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21년 4.4분기 현재 1.53%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1.8%까지 치솟았던 10년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는 1.2%로 하락을 했었고 다시 재상승을 해서 현재 1.53%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나스닥의 악재라는 얘기를 하고 이는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상승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증시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 증시의 35% 이상의 급락장을 2000년대 이후에 세 번을 접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인데요. 이때는 미국의 S&P가 50%, 나스닥은 72% 폭락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시기인데요. 이때 미국 S&P는 55%, 나스닥은 57%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2019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죠. 이때 미국의 S&P가 36%, 나스닥이 32%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번 모두 다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가 0%가 되면서 즉 장기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마이너스 장단기금리 차가 나타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그만큼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ETF와 뮤추얼 펀드로 자금 유입 규모를 보시면 채권형으로는 자그마치 3.3조 달러가 들어갔고 주식으로는 0.36조 달러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금이 채권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채권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적어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레이 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자, 물론 일부에서는 10년 국채금리 상승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또 최근에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축소 현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의 유동성 추이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은 오히려 7월 달에 바닥을 잡고 다시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1 증가율은 16.5%이고요. M2 증가율은 13.16%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다들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를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골디락스 구간을 향후 예견을 합니다. 즉 안정적인 경기 확장 구간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미국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절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천천히 상승하는 구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채 인버스 관련된 ETF 투자도 헤징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와 국채 ETF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DIA, S&P는 SPY, 나스닥은 QQQ, 채권 인버스는 TBF, TBX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